이제 전업 투자를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두고 참여, 그만두고 전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투자자에 대한 심리가 조금 결여될 때가 많은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월급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돈이 들어오죠. 정해져 있는 돈이. 월뭐한 달에 뭐 500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600만 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돈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생활을 하죠. 가정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뭐 20년, 30년을 지내다가 이제 전업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전업을 하려고. 전업을 하려고 이제 주식시장에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 고정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고정급이. 매달마다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월급 삼아 돈을 적어도 이제 300에 400은 벌어내야 되는데, 한 달에 적게 뭐 5%만 생각하자. 월 5%씩 수익 보자. 자, 근데 이게 잘안 돼요. 본인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항상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이 팍 장이 막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것 같아서 좀더 기다려 봐요. 그냥 그 다음날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내가 팔려고 했던 데서 못 팔고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리는데도 계속 못 팔게 돼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갑자기 요번에는 주가가 또 빠집니다. 손절로 끊어내야 되는데, 손절로 끊어내지 못하고 더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고정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도 거기에 맞게끔 손절매라든지 또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을 막상 모니터 앞에서 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맺고 끊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게 가장 커요, 사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매달마다 이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뭔가에 대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습성이 있어요. 근로자에 대한 습성이. 주식을 하면, 이제 요번 오늘 했어요. 오늘 뭔가를 샀어요.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딱 팔았습니다. 깔끔하게 딱 끝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했는데, 그 다음날은 사자마자 빠졌어요.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손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넘기기도 찝찝한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 이걸 그냥 끊어냅니다. 깔끔하게 내일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내일 새로운 나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끊어냅니다. 그게 이게 다음날 급등을 합니다. 본인이 찝찝하기 때문에 판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좌 마이너스 쌓인 게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은 시장이 엄청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오늘 뭐라도 안 하면 내가 찝찝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맨날 내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맨날 그 사람한테 매일 한 소리씩 듣다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내한테 아무 잔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찝찝해. 왜? 저 놈이 내한테 뭔가를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가서 빨리 잔소리 듣고 싶어. 그럼 마음이 편해져. 아, 또 오늘 또 잔소리 듣고 끝났다. 그건 잔소리 끝까지 안 해. 그건 찝찝해. 저놈이 무슨 일 있나? 혹시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그게 찝찝한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수익, 하루 그냥 투자 안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빠지는데 또 몇 개 튀는 게 또 보여. 튀는 게 또 보입니다. 가만있질 못해요. 가만있질 못해요. 아, 지금에 또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와볼까? 응? 아,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공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응? 시장이 저기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해볼까? 예상이 없던 계획이 없던 것들을 하려고 해요. 계획이 없던 것들을. 그러니까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되죠. 계획이 없던 것을 하게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갑자기 팔딱팔딱팔딱 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 보세요. 지금도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죠? 막 호가 한 개 바뀔 때마다 거래량 한 개씩 올라올 때마다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려요. 지금 발딱발딱발딱 거리고 맞죠? 뉴스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막 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냐? 반짝반짝반짝반짝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 볼 수 있죠. 밤에. 밤에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저런 불들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면 저런 불들이 바짝바짝거립니다. 노래방 앞에서 주점 같은 데 앞에서 저런 바짝바짝거리죠. 왜 반짝반짝거려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막 1111 뜨는 거 보면 막 가만있지 못하죠. 오, 지금 들어가면 왠지 영롱한 수익님을 만날 것 같아서 그 느낌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주식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 누구와 함께 한다. 내가 1억이라는 금액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운영한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가 내 혼자만의 갑작스러운 판단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횡령해가지고 본인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배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법인 운영하면서 대표가 3명이었는데, 그래, 3명 다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투자를 해야 할수 있죠. 법인 계좌로 사는 거면. 근데 그걸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샀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그때 즉흥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좋은 회사를 운영한다. 본인이 정말 좋은 CEO다. 주식을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이 주식 사업을 크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즉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해져 있는 태로만 해줘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는 데이트레이딩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즉흥적인 트레이딩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만의 경우의 수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즉흥적인 행위를 안 하고 계획적인 매매를 하게 돼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즉흥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들 보다 보면, 아, 이상도는 이런 걸 잘해. 누구는 이런 걸 잘해. 누구는 이런 걸 잘해. 누구는 이걸 못해.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방법이 나에게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본인 걸로 만들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업 투자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이 없이, 내가 몇번 해보니까 수익 나는 같아, 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매매일지를 적어야 돼요. 매매일지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매수가가 있고요. 자, 손절가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적어요.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A라는 종목을 매수가 범위를 잡습니다. 매수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B라는 종목을 손절가를 적어 놔요. 손절가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적어 놔요. 본인만의 기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딱한 달만 합니다. 대신에 요 옆에 이제 비고란을 만들어요. 비고. 그래서 매수 이유를 적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요. 매수 이유를 적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오늘 한 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많이 하고 싶어 10개를 해도 돼요. 적습니다. 본인만의 그냥 적어놔요.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적어야 돼요. 자, 요걸 딱 한 달 하고 나면 통계가 나옵니다. 본인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요. 아, 이번 달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어차피 본인이 시장 안 좋은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개를 적은 거잖아. 시장 안 좋으면 한 개만 적든가. 시장 안 좋은데도 여러 개를 적은 건 그만큼 많이 사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핑계밖에 안 돼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적어봐요. 적어놔요. 한 달 정도 합니다. 그 적고 난 다음에 자 성공한 게 몇 개인지 살려봐요. 성공한 거는. 본인이 눈으로 봤을 때는 다음날 되면 내가 봤던 종목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전일도 봤는데 아 저것도 봤는데 아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아 내 저거 전일 봤었는데 아이 아깝다 내가 저거 봤었는데 빠진 건 안 보이지 파란색이니까 그냥 오른 건 다 보이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있어봐요. 빨간색부터 보이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빠진 건 안 보여. 일단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한 달 정도면 적어보세요. 대신에, 왜 제가 비고란을 만들으라고 하냐면, 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면 확률이 나와요. 통계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10개 하면 몇 개 맞추는지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비고란을 적었을 때 비고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승률이 높은 승률을 승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매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매매 방법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종목을 샀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부합시키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확률이 높더라. 내가 많이 맞췄더라.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틀린 놈이 있을 거고, 맞춘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오답 노트가 되잖아요. 오답 노트가. 그렇게 본인의 확률을 높여가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매일지가 뭔가요?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일지의 형식이 있나요? 서점 가면 살 수 있나요? 키움증권 가서 돌라고 하면 되나요? 내가 하는 증권사 가서 객장 가서 증권사 가서 한 개 돌라고 하면 주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매매일지 저거라고 하니까 야 가서 돌라고 해볼까? 한 개 줄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그거 지금 물으려고 채팅창에 막 적고 있었는데 중간에 움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채팅창에 매매일지 한번 돌라고 해볼까 얘기하려고 막 적다가 막 갑자기 지우신 분들 보입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주식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뜰신자님이 직장 접고 전업하니 시장 하락 전환했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뭐 얘기하셨는데 그건 핑계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전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전업을 해서 시장이 좋을 수만 없어요. 시장이 나쁠 수만도 없고요. 좋을 수만도 없어요.
근데 전업을 일단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 없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나쁠 수 있죠. 시장은 항상 올라가고 빠지고 반복하는데 대신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수익은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전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으면 안 되잖아요. 전업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은 반드시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네 번째는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익난 금액은 따로 관리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금액이 막 적으면 상관없는데, 자, 우리가 뭐 1억이라는 금액으로 전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이 뭐 1000만 났어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달도 1억으로 또 해야 됩니다. 1억으로 그 다음 달도 또 해보고, 그 두 번째 달은 500만 원 수익 났어요. 근데 세 번째 달은 해보니까 500만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1년 동안 똑같이 이 금액, 처음에 최초에 대한 금액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1년 동안 한번 쭉 해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1년이라는 동안 시간은 무슨 일이든 무슨 직업이든 정착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심지어 군대 가더라도 1년 동안은 우리가 이병과 일병 기간을 거칩니다. 그죠? 이병 다음 일병 기간을 거치죠. 일병이 왜 일병입니까? 일만 하니까 일병이에요. 근데 상병 되면 어떻게 돼요? 상병 되면 노림수가 생기죠. 좀 더 원숙하게 잘 해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1년 동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흐름 이후에 그 다음 1년은 또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연차를 무시 못하죠. 연차를.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요. 이때 뭐 하는지를 압니다. 작년이 이맘때 뭐 했다. 이맘때 뭐 했다. 알아요. 1년 동안은 내가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 투자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번 돈, 빠진 돈, 번 돈, 빠진 돈 요거를 다 따로 관리를 해놔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에서 내가 9천이 됐다. 그럼 그 다음 달은 내가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벌었던 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1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운영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나면, 느낌이 와요.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응? 아직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을 더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한번 찾아볼 건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무작정,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핑계를 대기에는 1년은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1년 안에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행보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 1년 동안인데
그 1년 동안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시장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돈번 사람 없었나? 있었을 거란 말이죠. 10월달 시장 안 좋았다. 돈번 사람 없었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 가족분 중에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요번 달에도 목표랑 채웠습니다. 누구는 된단 말이죠. 심지어 저도 보여드렸잖아요. 아, 10월달 너무 힘들다. 하지만 너는 누구는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방식의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예요. 그 시장이 빠지면 한번더또 쉬어갈 줄 알면 돼요. 투자자, 우리는 투자자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매일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일당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면 돼요. 그럼 마음에 안 든다. 한번 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쉬면 되지.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심지어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세력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하시던 분이 잡혀가는 것도 봤어요. 저도 흔히 얘기하는 검찰 조사도 받아봤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남부지검 얘기도 제 건너건네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저도 제 나이 안에서는 해봤었는데요. 주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봤었는데, 주변에. 이게 왕도가 없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식으로 뭔가가 확실한 정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근삿갑을 찾는 거거든요.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거예요. 주식은 100점 만점은 없어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해서 80점 이상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2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대신에 이걸 한다는 마음가짐은 일반적인 마음가짐으로는 힘들다. 제가 100% 만들어 드릴 수도 없어요.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하면, 아,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직장 그만두고 주식하면 내가 돈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하고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식을 하세요. 회사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일단 다니던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주식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과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는 거하고는 본인이 매매할 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일단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줘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주식은. 주식은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고정적으로 좀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 좀더 여유로워요. 마음이. 여유로우면 매매도 좀더 쉬워집니다. 미련이 좀 적어져요. 하지만 이제 버는 돈이 없다 보면 주식에 100% 의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조금 마인드가 잡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본인이 못 벌면 와이프라도 벌고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뭐 주부님이시려면 남편이 지금 벌고 있으면 상관없어. 자기가 뭐 1년 정도 그렇게 공칠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고정적으로 조금 집에서 수입이 좀 발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심적인 여유가 생겨서 훨씬 더좀 시장이 좀 쉬워 보여요. 그런 것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지금 시장은 정말 우리가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 복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틀려요. 실패할 수 있어요. 대신에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본인 방법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거를 남기겠습니까? 왜 여기 이걸 다 남겨놓겠어요? 저희는 문자 보낸 내용하고 이런 것도 여기 다 남겨놓습니다. 이거 왜 남겨놓습니까? 저도 이걸 적어놓는 거예요, 이제.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 안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다 적어놓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옛날 것도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보시면, 아, 얘는 이때도 이런 방법이고, 이때도 이런 방법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방법대로만 매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형주가 들어가면 대형주 매매를 하게 되고, 중소형주가 들어오면 중소형주 매매하게 되고, 대신 항상 비슷한 매매를 해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봐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진짜 신고가 매매만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본인만의 방법이에요. 또는 상한가 따라잡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본인만의 방법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매집만 합니다. 저는 매집만 해요. 매집된 종목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력주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세력이든, 또는 기관이 세력이든, 개인이 세력이든, 저는 세력이 있는 종목만 해요. 본인만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조금 매매를 배워보고 싶다 하는 멘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